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포르쉐 987 카이맨 2007년식 차량이고요. 작업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지금 보시면은 8.8인치 작업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보시면 이렇게 루밀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내려가지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에다가 연동을 시켜 드릴 거예요. 키면은 짠, 이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 화면은 살짝 좋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누르고 있으면 저장되고요. 볼륨이 이걸로도 가능한데 이걸로 하나씩 하나씩 눌러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에 지금 고객님께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데 구글 아이디어 비밀번호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자택에 가셔서 이제 필요하시면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폰 연결 한번 할까요? 네, 연결됐네요. 핸드폰에 음악이 있으시면은 네, 음악으로 들어도 되고 지금 제트링크라고 넘어가잖아요. 카플레이 기능도 돼요. 이렇게 카플레이에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돼요. 네. 지금 저희 위치 찾고 있죠? 위치 찾았고 검색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베이스면 확실히 좋아졌죠. 아까는 여기랑 여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 잘 나오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홈 버튼, 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플레이스토어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어플들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를. 근데 지금 고객님께서 카플레이가 아까 전에 실행이 됐잖아요. 카플레이가 실행이 되면 와이파이는 죽어요. 다시 카플레이 죽이고 와이파이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기존에 루밀러 작은 거 있었죠? 네, 그거를 죽이고 하단에다가 살려드렸습니다. PIP 기능이 또 될 거예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네, 팀앱이나 뭐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누르시면은 분할하면서 가능하세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G였습니다.